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감자 심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아마 시감자를 구입하신 분들은 시감자 싹트이기가 한창일 것 같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시감자 싹트이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싹트이기 한지 3주 만에 감자를 심을 예정입니다. 보통 감자 파종은 3월 초부터 늦어도 4월 초까지 심으실 텐데요. 장마 전에 수확하시려면 감자 파종을 3월 안에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계란판과 59 트레이에 저는 감자 싹트이기를 했는데요. 얼마나 자랐는지 보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습도를 유지해 주었고, 시문지를 덮어서 싹 틔우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곳곳에서 싹이 보이고 있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싹이 잘 나고 있지 않나요? 정말 싹이 다 났죠? 싹이 이렇게 아주 잘 났습니다. 싹이 많이 난 것도 있고, 이제 싹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싹이 아주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요. 지금 싹이 터서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지금 보이시는 것은 계란판에다가 제가 심은 두백감자이고요. 트레이에 있는 거는 수미감자입니다. 두백감자도, 계란판에 있는 두백감자도 싹이 잘 났는데 보이시죠? 싹이 뭉쳐서 한꺼번에 많이 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막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요. 싹이 여기저기서 지금 막 싹이 터서 올라오는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 트레이는 수미감자이고요. 방금 보신 계란판에 있는 건 두백감자인데, 이번에는 두백감자를 더 심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란판과 트레이에 시감자를 싹 틔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하면 싹이 더잘 나오게 됩니다. 상토로 덮어졌기 때문에 땅에 심은 효과가 있어서 싹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도 뿌리도 같이 나와서 초기 생육에 훨씬 좋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보이시나요? 뿌리가? 이렇게, 이거 보세요. 뿌리가 기다랗게 내리고 있습니다. 싹도 났지만 뿌리도 이렇게 기다랗게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땅에다가 옮겨 심으면 훨씬 더, 빨리 자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따뜻한 온실에서 감자를 먼저 심은 효과가 있어서 초기 생육에 도움이 돼서 노지에서 감자 생육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수확량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 가지 단점은 시감자를 잘라서 싹 틔우기 때문에 시는 위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어서 시는 개수 확보가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감자 시는은 2개 이상만 확보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잘라도 싹이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자르지 않고 싹 틔우기 후 잘라서 심는 방법이든, 저처럼 이렇게 잘라서 상토에 덮어서 일부 길러서 심는 방법, 어떤 방법이든
감자는 싹트유기 후 심는 것이 수확량에도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이로 감자를 파종할 건데요. 심는 방법과 특히 배색 비닐을 이용해서 심을 때의 장점을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자 심는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